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 아침. 신유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밤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다시 좀 강해진다고 하죠. 그러니까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는 때는 오후까지라는 얘기인데 이번 대선에서 후보들 앞다투어서 공기의 질을 개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지 궁금합니다. 국민들의 실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해결해주는 그런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신유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와이티엔 라디오 신유래 출발 새 아침. 예,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낮 12시에 국회의사당에서 선서를 하면서 19대 대통령으로 정식 취임을 했죠. 자,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 새 대통령이 탄생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문재인 대통령 41.08% 득표의 의미부터 지역별 세대별 여론까지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리서치 앤 리서치의 배종찬 본부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 출구조사, 일단 정확성은 상당히 높았어요, 이번에. 그죠? 예. 네. 선거 여론조사의 예측성,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매우 높았는데요. 예.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여론조사 순환시대. 얼마나 또 문매를 맞았습니까? 저는 그렇죠. 아직도 파랗게 멍이 들어있습니다. 예. 예. 뭐, 하나도 안 들었는데 뭘. 여기저기 들어있습니다. 표본의 대표성과 설문의 예. 객관성이 생명인 조사였는데요. 9일인 선거일로부터 6일 동안 여론조사를 공표하지 못하는 예. 깜깜이 기간을 감안하더라도 마지막 여론조사의 추세대로 대통령 선거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예. 이 깜깜이 기간 중에 2위와 3위의 실버크로스, 4위와 5위의 자리바꿈도 발생을 했습니다. 이 앞으로도 정보 제공 없이 이렇게 헤매게 되는 깜깜이 기간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도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 보이고요. 이 출구조사는 마지막 공표 가능했던 선거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하더라도 더욱 정확한 예측치가 나왔는데요. 이 출구조사는 투표하고 나온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인데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투표하게 된 배경까지를 꼼꼼하게 물어보는 99,000명이죠. 심층 출구 조사까지도 실시를 했습니다. 이 사전 투표율이 높았음에도 그동안 쌓아왔던 축적된 통계 기법을 통해서 이 추정 분석을 정확히 예측해냈습니다. 네. 예. 아 근데 뭐 이거 지금 그 저 깜깜이 기간 동안 온갖 찌라시성 그 가짜 뉴스가 네. 막 범람하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네. 네. 더욱 혼란한 또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 좀 극복할 맞아요. 기회가 모아져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선거 결과를 볼 때 문재인 대통령 당선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 시대가 활짝 열렸는데요. 탄핵 여파. 보수 진영의 붕괴, 더불어민주당의 높은 지지율이 당선 배경이 된 것으로 읽혀집니다. 이 전체 득표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 이 협치를 해야만 되는 그런 득표 결과로 나타났는데요. 이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내내 40% 안팎의 안정적이고 견고한 이 지지율을 보여줬습니다. 사실상 대세론을 이어갔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 탄핵 여파로 보수 표심이 한 후보에게로 결집되지 않은 것도 당선에 한몫했습니다. 네.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후보에게로 이 노마드 보수 표심은 흩어져 버렸는데요. 이 보수 정당의 조직력이 약화된 것도 상당한 아하. 이 보수 진영이 약화된 힘을 예. 잃었던 원인으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정당 중 유일한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분열이 됐고요. 2012년과 비교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대권 의지가 더욱 선명하게 나타났던 것으로 대체적인 평가됩니다. 지금도 기억하는데 2012년 당시만 하더라도 이런 정확한 선거 판세에 대해서 조금 이 부족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읽혀졌거든요. 남대문 예. 뉴스에서 보면 여기저기서 이긴다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분명히 여론조사 결과로는 그렇지가 않은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경우에는 아주 대권 의지가 강력하게 뚜렷하게 나타났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예.
그 사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41.08%의 득표율인데 이게 77.2%의 투표율 속에서 41.08%이기 때문에 전체 유권자 대비는 31.7%의 네. 이 득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홍준표 후보 문재인 후보를 그래도 뭐 맨날 골든크로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 주장하고 달리 상당히 격차가 컸어요. 네. 선거운동 기간 동안 지겹도록 들었던 이야기가 샤이 표심, 네, 샤이 네. 보수 이야기를 계속 들었어요. 네. 맞아요. 이 여론조사 전문가로서도 과연 샤이가 뭔가 또 상당히 또 어떤 식으로 파악하고 분석을 해야 될지 네. 고민스러웠는데 실제로 샤이 보수 표심의 비중은 크지 않았던 걸로 보여집니다. 이 선거 여론조사에서 보수라고 응답한 비율이 낮았기 때문에 샤이 보수가 많을 것이라고 추측했었는데요. 그렇지만 탄핵 국면을 관통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진보 성향이 강화됐던 이유로 보여집니다. 또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에게 투표했다는 질문에 대해서 이 응답 비율이 낮았기 때문에 샤이 보수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했었지만 이 탄핵 여파로 예. 실제 예, 당시 박근혜 후보에게 투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에 대해서 응답을 회피하거나 오히려 문재인 후보를 찍었다 이렇게 응답하는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선거 막판에 뚜벅이 유세를 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효과가 좀 있었지 않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말이에요. 네. 뚜벅 걸어가면서 선거 전략에 변화를 가져왔었는데 이 지지율 하락 국면을 차단하는 효과는 분명히 또 있었고 예. 또 그동안 이 선거 운동을 캠프를 중심으로 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지지율의 상승 이 반전을 이루지 못했는데 이 뚜벅이 유세를 함으로써 후보자가 다시 한 번 더 관심이 모아지는 재조명 효과는 발생했던 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그렇지만 이 공식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이 5당 대선 후보 중에서 지지율 하락폭이 가장 컸었는데요. 이 역대 대통령 선거와 비교할 때 유권자들의 주목도가 매우 높았던 것이 TV 토론회였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예전에 이 연예인 최민수와 이순재 씨가 나왔던 사랑이 뭐길래 시청률이 상당히 높았는데 이번 경우에는 TV 대선 토론이 뭐길래 이러면서 예. 뭐 30% 40%에 예. 육박하는 그런 높은 시청률을 보이는데 이 토론회에서 안철수 후보가 충분한 역량을 보이지 못했던 것이 지지율이 하락한 원인으로 사후 분석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뭐 이 인터넷에 나오는 거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강남 지역에서도 고른 득표를 했다. 아, 확실한 건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고른 득표를 한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네. 지역적으로 볼 때. 예. 그렇습니다. 서울 25개 구에서도 싹쓸이를 했는데요. 예. 1위와 2위 득표 차가 역대 최다인 588만 표나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득표 결과를 보면 협치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지난 대선과 비교해 보면 득표와 득표율 모두 낮았지만 득표 내용은 오자 대결구에서 진일보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으로부터 일격을 당했고 이 호남 홀대론에 시달렸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호남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이 보수 후보, 보수 정당의 텃밭으로 불리워지는 곳이 영남 아니겠습니까? 이곳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득표와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동반 약진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대구, 경북, 경남에서는 또 현직 지사를 지냈으니까요. 홍준표 후보보다는 득표율이 낮았지만 부산과 울산에서 승리했습니다. 1위 지역이 다수를 차지했는데요. 지역 이념보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세대 대결의 성격이 매우 강했지 않습니까? 네. 이 탄핵 여파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개혁적 기대감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협치가 필요하다. 이런 그 말도 하고 세대 대결 구도가 형성됐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우선 세대 대결 구도 그죠? 이게 역대에 비해서 이게 조금 더 강했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를 분석해 보면은 지역적으로 한 후보에게 이 몰표가 쏠리게 되는 그런 현상은 크게 일어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뭐 80, 90 뭐 옛날에 그랬는데 한 후보한테. 뭐 일종의 묻지마 투표의 네. 성격대로 후보자들의 자질도 네. 충분하게 검증되지 않았고 내가 지지하는 정당 소속의 후보이면 또는 내가 지지하는 이념적 성향을 대변하는 후보이면은 그냥
투표하게 되는 성향이 매우 강하게 또 나타났는데 이번 경우에는 지역의 몰표 또 이념적으로 진보와 보수가 이 홍해 갈라지듯이 갈라지는 그런 대립 구도는 크게 나타나지 않은데 오히려 세대 대결 구도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세대 간에 소통되지 못한 것. 그래서 국민 대통합위원회 같은 이 기관에서도 위원회에서도 국민 통합 중에서 세대 통합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걸 여러 차례 이야기하곤 했었는데요. 이 문재인 대통령 시대와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시급한 과제는 이 통합과 소통인데 그중에서도 이 세대 소통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의 결과를 분석을 해보면 20대와 30대, 40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투표한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렇지만 60대 이번 선거 결과 출구조사에서 분석의 또 하나의 이 차별적인 부분은 70대 이상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냈다고 하는 부분인데 60대와 70대 이상 천만 명이 넘는 유권자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이 연령대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또 가장 앞서는 결과로 나타났는데요. 그만큼 세대 갈등이 앞으로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이것이 해결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텐데요. 이 가장 치열한 접전은 50대에서 펼쳐졌습니다. 그 왜 50대를 빼나 그랬어요? 무시하나 그랬습니다. 그랬죠. 제가 절대로 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케이 목장의 결투가 아닌 예. 50대 목장의 결투다. 이런 이야기에서 나왔는데 50대에서는 치열한 3파전이 펼쳐졌습니다. 이 출구조사의 결과로 보면은 이 문재인 대통령이죠. 가장 예. 앞선 결과로 나왔었는데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의 3파전 양상이 뚜렷해집니다. 지난 대선만 하더라도 50대 이상 연령의 유권자들은 이 보수 후보에게 몰표를 또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확연히 50대에서 다른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후보 지지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이 세대 간 또 이념적 방향이 상당히 또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는 또 50대의 향방이 어떻게 달라질지도. 다음은 5년 후니까 이제 네. 또 5살 더 먹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나이는 좀 먹으면 또 자꾸 슬퍼지긴 한데. 그렇죠. 네. 아, 근데 그리고 아까 협치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전체 유권자 대비 요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31.7%. 그렇습니다. 투표한 사람 대비는 41.08% 이렇게 네. 되는데 사실 그러니까 31.7% 정도니까 사실 70% 모든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니까 사실은 오히려 그 70%를 생각하면 진짜 협치를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번 네. 이 70%에 지지하지 않았거나 투표하지 않은 그 맞습니다. 국민들을 끌어안는 네. 그러한 노력들이 그래야 모두가 하나 되는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물론 근데 우리가 왜 전체 유권자를 적응하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신 분들도 있는데 이 민주주의에서는 투표를 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권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에서는 투표를 하지 않아도 그것을 정치적 의사표현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예. 대통령 선거를 뒤돌아보면서 많은 유권자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이 소중한 권리 축제가 돼야 된다.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뭐 단일화 또 예. 연대 이런 이야기들을 할 것이 아니라 선택지를 줄이는 이런 고민을 할 것이 아니라 선택지를 더 넓히면서 정당성을 확보하는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호주 같은 국가는 의무 투표제를 도입하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벌금 내요 거기는. 예, 엄청난 비용을 들인 이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를 우리 국민들이 모두 축제로 성화시킬 수 있는 의무 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은 어떨까. 근데 뭐 어차피 저 투표를 안 하는 것도 하나의 정치적 보이스이기 때문에 의사 네. 표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체 유권자 대비 몇 퍼센트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요번에 투표율이 근데 자, 저 촛불 시위, 촛불 집회 때문에 그 박근혜 정권이 이제 물러나게 됐다 이런 측면에서 정치적 효능감도 굉장히 높았고 거기다 공휴일도 임시 공휴일도 지정이 됐고 사전 투표제도 처음으로 대선에 적용이 됐고 투표 시간도 8시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선거보다 18대 대선보다 1.4%포인트 밖에 안 올라갔다. 이거 사실 투표율이 아주 높았다라고 보기는 힘든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중적인 현상이 나타난 지 탄핵 여파 때문에 젊은 세대들의 투표율은 급상승한 반면에 예. 반대로 오히려 보수 성향이 강한 유권자들 또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 찍어야 될 마땅한 이 보수 후보가
있지 않다. 예. 이렇게 판단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샤이 보수 표심 중에서도 투표하러 가지 않는 포기하는 샤이 보수도 있다.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샤이가 있기는 있었던 거죠 이번에. 너무 그게? 샤이해서 투표장까지도 못 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너무 샤이해가지고. 예. 다음 선거만큼은 샤이가 아니라 좀 샤방샤방 할 수 있는 선거가 되죠. 맞습니다. 아, 그래서. 근데 그 끝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종합, 이 얘기를 종합을 해가지고 문재인 정부,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한테 요구하는 것은 과연 뭐라고 보십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드리는 말씀에서 네. 이 국정운영 철학을 내비쳤는데요. 이 국민들의 요구도 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네 가지 뚜렷한 요구를 국민들은 하고 있는데요. 네.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이 부정부패 척결, 이 문재인 대통령이 나라다운 나라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한반도 외교 안보 위기에 대한 안정적이고 근본적인 대응을 해달라고 국민들은 요구하고요. 필요하면 워싱턴에 날아가겠다. 이런 것도. 어제 뭐 트럼프하고 전화도 했잖아요. 그래? 그렇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도 했었고요. 이 국민 통합으로서 지금 인사가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는데 대탕평 인사를 해달라. 국민 통합을 이 대탕평 인사로 성화해달라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로 나타난데요. 20대와 30대는 탄핵의 영향으로 이 부정부패 척결을 요구가 많았고 40대는 좀 더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 경제 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크게 나타났고요. 이 60대 이상은 한반도 안보 위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잘 대응해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국민들 요구사항은 좀 제각각 다릅니다. 하지만 새 정부에 대해서 변화와 기대감은 국민들이 상당히 높지 않겠습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 시대 끝까지 이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로 국민만 이번만큼은 국민만 바라보는 그 진정성이 일관성으로 이어지기를 국민들은 절실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리서치인 리서치의 배종찬 본부장이었고요. 신율의 출발세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세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석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문재인 대통령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을 했어요. 예. 공약상으로도 일자리 되게 강조했었고요. 어제 이제 취임을 하면서 예. 제1호 공약이었던 일자리 위원회를 바로 설치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큰 정부 추진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공무원 숫자 늘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공공부문 예. 일자리 81만 개 벌써부터 노량진이 들썩거리고 있다라고 하고요. 아, 예. 뭐 이렇게 얘기한 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OECD 평균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 공공부문 일자리 중에 흔히 얘기하는 뭐 위기관리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경찰관, 뭐 군인, 복지공무원 이 부분인데 전체 고용 비중의 7.6%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OECD 네. 평균의 절반 정도라는 거고 선거 때도 좀 그 TV 토론회 때도 뭐 논란이 됐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뭐 일자리 다 늘리고 싶은데 재원이 문제인데 외우기 되게 쉽게 숫자를 만들어놨습니다. 2022년까지 22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투투인데 당시에 이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같은 경우는 7급 공무원 기준으로 했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유승민 후보가 얘기를 했었죠. 예. 27조 원 이상 드는데 17만 개라고 한데 17조 원 든다라고 예. 하는 게 말이 되냐. 솔직히 좋은 돈은 더 들 거다라고 하는데 예. 2022년까지 22조 원 써서 7급 공무원 기준으로 17만 개 쓰는데 17조 원 쓰겠다라고 했는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실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일자리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데 근데 이게 이렇게 공무원 숫자 갑자기 늘으면 또 공무원의 직업적 안정성이 좀 해쳐지는 건 아닌지 그런 것도 걱정이 돼요. 되기는. 뭐 그 부분을 떠나서 일단 일자리가 늘면 누구든 좋아하니까. 그렇죠. 그게 결국에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부분인데
가장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가장 단기간에 늘릴 수 있는 건 공공부문, 공무원 일자리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늘리냐가 중요한데 벌써 뭐 이미 그 사교육 업계는 들썩거리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공무원 시험 관련 맞습니다. 이미 저수를 시작했다는 부분도 있고 어떻게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중국은 사드 배치 철회를 또 기대하고 있죠. 그죠? 이게 지금 전부 바라는 것들이 모두 달라요. 어제 첫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예, 통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시진핑 주석은 어떻게 보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황구시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이 사드 철회를 한다라면 한중 양국 관계는 빠른 속도로 회복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배치 부분에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 그 유지를 해왔죠. 미국, 중국 관계에 대해서 되게 진지하게 보고 있고. 예. 근데 이제 사드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까 문재인 교수는 뭐 문정인 교수는 제가 갑자기 문재인 교수라고. 문정인 교수는 네. 연세대학교 저 사드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사드가 지금 좀 약간은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예. 그 성주 골프장에 미군 주한 미군이 운영을 합니다. 예. 그 텍사스에서 운영하던 걸 이제 그 성주에 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게 한국이 직접 운영하는 것하고 주한 미군이 운영하는 것하고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만약에 일본은 지금 사드를 그렇죠. 직접 들어와서 본인들이 예, 예. 운영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은 주한 미군이 운영하는데 만약에 한국이 직접 운영하면 어떻게 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렇다면 중국이 저렇게까지 사드 보복을 하겠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한미 공조를 뭐 공고히 하면서도 이 사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는 뭐 이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나설지는 되게 비추가 주목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예. 그리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문재인 아이템 인기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저도 언론에 몸담고 있긴 하지만 그 햇볕 정책이 아니라 달빛 정책. 예. 아까 문정인 교수께서는 그 문샤인 팔리시라는 데 대해서 굉장히 흥분을 하시더라고요. 흥분한 이유가 사실 문샤인이라는 게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맞습니다. 일주 예. 뭐 이런 거 관련돼. 근데 이제 달빛이라고만 상당히 좀 약간 낭만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단은 문 라이트죠, 사실은. 맞습니다. 예. 근데 과연 흔히 얘기하는 허니문 기간이 얼마까지 갈까 부분에 대해서 있는데 아무튼 문이네 문은 예. 네 맞습니다. 근데 문이 열렸다 이미 열리긴 열렸죠. 그래서 문재인 아이템 딱 쳐보면 상당히 많이 이미 이제 그 정치 그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연관 검색어가 뜨는데 문재인 아이템 문템이라고 하면 일단 기자들 입장에서는 예. 문재인 공약집 오프라인 부분 되게 구하기 힘듭니다, 요즘에. 그래요? 맞습니다. 이게 서점에 일단 뭐 냈는데 그 이후에는 안 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 파일로만 도는데 그도 되게 구하기 힘들고요. 어허. 문재인 대통령이 썼던 자서전. 그 운명. 맞습니다. 운명이라는 그 책도 지금 다 상당히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또 문재인표 안경. 뭐 제가 브랜드까지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거는 여기서 얘기하는 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비쌀 거래요, 그거? 맞습니다. 몇십만 원 한다라고 하죠. 네. 그래서 뭐 그것만 썼다라고 해서 되는데 이 부분도 되게 나도 한번 써보자. 그러면 뭐 청와대 근처까지. 미적 관점에서 볼 때 뭐 그렇게 뛰어난 안경이 아니라 평범한 안경이지. 예. 맞습니다. 예. 교수님의 안경이 훨씬 미적 관점에서 본다면 예. 아름답다고 봐야죠.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아, 그것까지는 제가. 예. 밝힐까요? 15,000원짜리입니다. 그 부분도 쓰고 계신다라는 예. 거고. 그 외에 이제, 이니블루라고 흔히 얘기하는 이제, 그 문재인표 민주당색 그 푸른색. 아, 그 무슨 블루요? 이니블루라고 한다라고 해요. 아, 무니블루, 이니블루라고 하는데. 이니블루. 근데 이게 사실 그 명도가 사실 미적 관점에서 본다면 그렇게 뭐 썩 그게 보편적인 건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팬덤까지 나 이런 색깔로 옷을 입고 싶어까지 예. 있다고 한다는데 일단 반짝 현상이겠죠. 근데 일단 앞으로 문재인 아이템 문템이
어느 정도까지 언제까지 인기를 갈지는 한번 지켜봐야겠죠. 그렇죠. 자,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대통령 없이 지낸 기간이 좀 되잖아요. 그 사이에 오를 거 다 오른 모양이에요. 세상이 좋아졌다고 얘기하잖아요. 야, 진짜 이거 대통령 없다 이렇게 올려도 되는 거예요? 어느 조직이든 간에 그 뭐라 그러죠? 그 상당히 어떤 그 리더가 없을 때, 리더가 없을 때, 맞죠. 상당히 자기 잘 돌아간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뭐 국가뿐만 아니라 많은 조직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많은 업체들이 그 물가를 올렸습니다. 사이다, 뭐 치킨, 라면, 맥주, 햄버거. 그냥 권력 공백, 흔히 얘기하는 무두절을 이용해서 이렇게 올렸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가 문제죠. 만약에 이제 그 오늘이든 내일이든 간에 경제부총리를 임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이후에 사실 계속해서 지금 그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고 있고 물가도 올라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빨리 그 사이에 권력 공백 시간에 나도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앞으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역사의 시선으로 뉴스를 읽어봅니다. 히스토리 뉴스. 예, 저희가 앞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 임기 어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 대탕평 대통합의 자세로 정부를 구성하겠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고 저희가 오늘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에서 박영선 의원과 함께 이 대통합 정부 과연 어떠한 정부가 될지 통합정부 여기에 대해서 또 알아봤는데요. 자, 오늘은 이 통합정부 과거에도 비교할 만한 사례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님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대탕평. 예, 탕평. 이게 이제 우리가 탕평 하면 생각나는 게 설렁탕 뭐 이런 건 아닐 거고 도가니탕. 탕평체가 있죠. 예, 탕평채. 예. 예. 그. 구절판이라고 하는데, 탕평채라고 하죠. 아, 근데 진짜 그거 상관이 있어요? 예. 진짜로? 예, 거기서 나온 말이죠. 장난으로 얘기를 한 건데. 아, 그래요? 예. 예. 그거 어떤 뜻이에요, 이게? 이게 이제 중국 고전인 서경에 나오는 말인데요. 예. 이제, 무편무당 왕도 탕탕, 무당무편 왕도 평평, 요 여덟 글자, 그러니까 16글자죠. 16글자에 따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도는 어디 치우치지 않고 또 당에 휩쓸리지 않아야 평탄하게 또 거칠 것 없이 행해질 수 있다. 뭐 이런 데서 온 말이죠. 예, 거칠 것 없이 이게 예. 탕평. 그래서 이제 이게 거칠 것 없이 해서 평평하게 되지. 그렇죠. 누가 뭐 옆에서 이제 시비 걸지도 않고 흠잡지도 않게 돼서 거리낄 것이 없다 이런 뜻인데요. 그 전에 좀 저 우리 정당 정치와 관련해서 한 가지 좀 말씀을 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이제는 좀 당이라고 다들 쓰지 않습니까? 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하듯이. 근데 송나라 때 구양수가 그렇게 좀 나눴어요. 원래 군자는 당을 짓지 않는다. 당을 짓지 않는다. 예, 당파를 만들어서 당을 만들지 않는다. 무슨 뭐 이렇게 몰려다니지 않는다라는 것이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무리를. 예. 그래서 이제 구양수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군자는 의를 따라서 모이니. 그것을 붕이라 하고 소위는 이익을 따라서 모이니 그것을 당이라 한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한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당이란 말은 별로 본래가 좋지 않은 뜻으로 쓰였습니다. 이게 이익을 같이 하는 집단이라는 근데 뜻이죠. 근데 사실은 교수님 예. 지금 이익이라는 참 이익을 옛날엔 참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예. 지금은 그 이익이 사실 우리가 사회국한테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하나잖아요. 이제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이제 철학적 변화 패러다임의 변화랄까요?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이제 중세 사회에서는 이제 의와 리를 구분했죠. 그러니까 가장 유명한 것이 이제 맹자 양희왕 장구에 나오는
이제 그 공께서는 하필 왈리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직 의와 인이 있을 뿐이지 군자는 이익을 따지는 것이 아니다. 이익을 따지는 것은 이제 시정 잡배들이나 하는 일이고 아하. 통치하는 사람들은 그럼 지금 국민의 상당수는 시정 잡배에 해당되는군요. 그렇다고 보는 거죠. 일반 백성들이야 예. 이제 작은 이익에 그걸 가지고 다투지만 예. 이제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들은 이를 따져서는 안 된다. 오직 의만을 따져야 된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런 유교 정치 문화가 한국 사회는 아직도 뿌리가 깊어요. 그래서 이제 고위공직자라든가 대통령이라든가 네. 산업공상 생각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이의를 밝혔다든가 그래서 뭐 이제 합법적이더라도 축제 과정에서 좀 이렇게 너무 열심했다든가. 아, 왜 이렇게 돈이 많어? 이거죠. 네, 그렇죠. 그죠? 예. 이런 정도의 인식이 워낙 강해서 예. 이제 아직도 그런 좀 유교 문화의 일부가 좀 남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고위공직자라면 돈이 없어야 돼요. 진짜 예. 맞습니다. 근데 이 탕평 착 예. 이거는 이제 또 이제 착이면 policy 정책 그렇죠.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영조가 이제 영조 때 처음으로 시행이 됐고 숙종 말년부터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 왜 그랬냐면 인조반정 이후부터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인조반정 때 그 이전까지 광해군 정권이 주로 북인 정권이었어요. 그러니까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는 것이 선조 때였었고요. 광해군 때는 이제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분열하면서 북인 정권이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북인 정권의 이제 패륜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집중적인 공격 대상이 되었죠. 예. 아니, 좀 패륜. 그러니까 광해군이 생각이 예, 광해군이 이제 저 영창대군을 이제 죽이고 인목 대비를 유폐하고 이거 자체가 패륜이었다는 거죠. 자기 어머니인데요. 이제 그럼 영조와 사도세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좀 이따 말씀드려서 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패륜성을 이제 문제 삼으면서 인조 반정이 일어났는데 이 반정 자체가 서인과 남인이 공조한 것이었는데 서인이 주도를 했어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기본적인 좀 정국이랄까요? 조선 후기 정치 세력의 얼개가 만들어집니다. 서인과 남인이 정권을 같이 나누되 중심은 이제 여당 노릇은 서인이 하고 이제 준 야당 노릇은 남인이 한다. 뭐 이런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졌던 것인데 대체로 지켜지다가 숙종 때 와서 이제 서인과 남인 사이의 싸움이 서로 죽고 죽이는 이제 아주 치열한 싸움으로 바뀌는 거죠. 예속 논쟁을 거치고 장희빈이 왕비가 되었다가 뭐 민왕후가 폐위가 되었다가 다시 또 돌아왔다가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이제 당파 싸움이 서로 죽고 죽이는 문제로까지 됐으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되겠다. 서로 원기가 상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좀 당파 싸움을 너무 극단으로 치닫지 않도록 중재하고 또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 정치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나왔던 것이 이제 탕평책이었었고요. 영조 역시 이제 그런 이제 와중에서 즉위를 했고 즉위 과정에서부터 좀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됐고요. 즉위 직후에도 영조를 왕위에서 끌어내리는 이제 난이 일어나기도 하고 내란이 일기도 하고요. 뭐 예를 들면 뭐 이제 숙종의 숙종의 아버지 아들이죠. 좀 적자인 이제 경종이 네, 네. 뭐 독살당했다든가. 아 그런 것들. 네, 영조가 또 이제 그 뭐 참 조선 시대에는 죽고 죽이는 일이 너무 많았어요. 뭐 다른 나라에 비하면 굉장히 없었던 편입니다. 아, 그래요? 예. 영조가 이제 자격이 미달인데도 왕이 됐다든가 뭐 등등의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당파 싸움을 완화하겠다, 붕당의 패단을 완화하겠다는 이제 취지로 영조가 필생에 영조가 무려 54년인가 왕위에 있었거든요. 4년이요? 54년 정도. 54년? 예, 아, 53, 4년. 굉장히 오래 살았죠? 예, 오래 예, 살았고 예. 오래 왕위에 있었습니다. 예. 근데 영조가 말년에 그런 얘기 됩니다. 자기 필생의 업으로 50년간 추진한 것이 상평인데 자기가 세 가지를 평생에 추진을 했는데 하나가 이제 청계천 준서라는 준천이고 하나가 군역의 폐단을 시정하는 균역이고 하나가 바로 이 정치의 문란을 시정하는 탕평인데 탕평이 가장 성과가 없었다. 50년간 추진했는데 그런 얘기를 할 만큼 그만큼 어렵다는 거겠죠. 그렇죠. 어허.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이제 붕당 정치의 폐단을 완화하기 위해서 각 당파 사람들을 고루 등용하는 그런 정책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정책은 이제 사실 탕평이라는 말 자체가 뭐 어떻게 이제 정치자분들께서 생각하실지 모르겠고 지금 이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국민 여러분들이 정치권에 요구하는 것과는 다른 이제 결의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야말로 제왕이에요.
제왕적 대통령이죠.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네. 대통령에게 정당 정치 체제에서 대통령에게 탕평을 주문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제왕적인 대통령이 되라는 요구인 거죠. 그러니까 영조야 이제 왕이니까 그러니까 어느 당파에 가입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모두가 신하기 때문에 이쪽 서론에 노론에서도 한 사람 갖다 쓰고 서론에서도 한 사람 갖다 쓰고 남인에서도 한 사람 갖다 쓰고 이런 방식으로 섞어서 전국을 운영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섞어서 먹는 음식을 탕평채라고 부른 것이 섞어치게 그 구절판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따로 갖다 놓고 먹을 때는 네, 다 한 군데서 모아서 먹지 않습니까? 네. 그걸 탕평채라고 한 것이 바로 그런 방식으로 전국을 운영했던 것이 탕평책이죠. 근데 아시다시피 뭐 당연히 짐작하시겠지만 그 시행 당시부터도 여러 입장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탕평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이 당연히 있었죠. 우리가 의리를 지키는 저 정통이고 예, 저놈들은 예. 이제 사리사욕을 따지는 예, 놈들인데 어떻게 난 저놈들하고 저쪽은 그렇죠. 시청자 이거 저 같이 쓸 수 있느냐라고 하는 반대론, 이제 탕평 반대론이 있었고요. 또 뭐 이제 한편으로는 탕평에 찬성하는 쪽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영조는 가급적이면은 좀 극단적인 자기 당파의 원리를 주장하는 쪽을 배제하고 좀 온건한 쪽들을 찾아서 골라서 예를 들면 뭐 판서를 노론을 지키면 서론은 이제 찬판을 지킨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이제 섞어 쓰는 거 이쪽을 조제보합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대강 섞어가지고. 조제. 예. 약 조제한다. 그렇죠. 조제죠. 서로 이제 보조 그 좀 보완하게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좀 그 조정 안에서 강력한 논의라든가 원칙을 둘러싼 싸움이 없고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흘러갔다. 이게 나중에 이제 비판받았던 지점이죠. 좋은 게 좋은 거다. 예, 그렇죠. 서로가 이제 서로 상대방의 기분을 덜 상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을 두고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데도 이제 싸우지 않는 이제 조정 문화가 생겼던 것이고 이게 이제 그야말로 매너리즘으로 요즘 말로 하면 매너리즘으로 빠졌다는 비판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사실 싸운다는 거 있잖아요. 예. 이게 싸우는 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두고 싸우느냐 하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예. 우리나라 정치도 사실 그런 부분이거든요. 예. 아, 정치라는 게 원래 대신 싸우게 해주는 그럼요. 정치인데 그 대신 싸우도 뭘 가지고 대신 안때로는 대신 싸우는 게 아니라 지들이 자기네들이 싸우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과거에도 이제 그런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가 되어왔다.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패단을 예. 좀 시장해야 되겠다고 해서 정조도 탕평을 계속하면서도 이제 영조 다음에 왕이 되는 정조도 예, 탕평을 하면서도 입장을 바꾸죠. 이런 식으로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이른바 탕평파라고 하는 것들이 생겨가지고 뭐 각 당에 이제 온건 집단들만 모여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서로가 이제 주고받고 나눠먹기 하고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는 이게 조정의 기계가 없어진다. 좀 옳고 그름을 치열하게 논쟁하는 그런 좀 문화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섞어 쓰더라도 좀 이제 원칙주의자들, 원리주의자들, 이걸 줄론 탕평이라고 그랬어요. 예? 줄론 탕평. 줄론? 준원, 준엄하다. 아, 준엄. 좀 모난 사람들을 갖다 쓰기 시작한 거죠. 예. 그 전까지는 좀 부드러운 사람들을 갖다 썼다면. 예. 근데 왜 그럴 수 있었던 것이. 피곤해지겠네요, 그러면. 근데 이제 정조는 자신이, 이른바 신하들한테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신하들을 배우는 굉장히 똑똑했대요. 그렇죠. 가르치는 정조가.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네. 이제 포메이션, 그러니까 자리매김을 했던 거죠. 근데 또 너무 그렇게. 내가 그 너희들이 싸워도. 자뽕 모드로 가면은. 그래도 네. 너희들이 싸워도 내가 심판할 수 있다. 마음대로 싸워봐라, 한번.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여러 논리들을 다 이제 풀어주려고 하는. 똑똑은 했는데 굉장히 그 좀 자만심도 많은 모양이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일찍 죽고. 그렇죠. 할아버지 밑에서 눈치 보면서 자라면서 왕도 수업을 받았기 때문에 본인이 똑똑했을 뿐만 아니라 진짜 똑똑했던 거고요. 그래서 신하들을 이제 제자처럼 대했죠. 그러니까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이제는 뭐 마치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력 없는 교수가 뭐 강의를 하면 질문 안 받잖아요. 질문도 안 받고 되게 어렵게 얘기해요. 어렵게 얘기해요. 자기가 모를수록 이게 어렵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상대 학생들이 이제 유식한강도 못 알아듣겠어요. 이러고 포기해 버리니까요. 근데 이제 저 이 사람은 쉽게 말하면 질문 받는 선생 노릇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질문 받고 대답을 해주고 하는 그런 정도가 되니까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도록 이제 전류정 분위기를 열어줬던 거죠. 그래서 못한 사람도 쓸 수 있었다. 그렇죠. 어쨌든 이 탕평이라는 게 필요는 한 것도 같지만 어쨌든 그것이
또 고민을 덜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역사학자 전우영 교수님과 함께 했고요. 자, 목요일에 보내드린 신유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저는 내일 금요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신유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